억제한다 아나운서 뚠뚠하다 배장법사 배성재 예찬. 하이. 이거 뭐 원고 없이 그냥 하는 거야? 네. 우리 원고 없어요. 야, 좀 뽑아서 줘. 우리 인방이라고. 여러분 인방 타임입니다. 여러분 쉬어가세요. 선배도 쉬어요. 난 쉴 거야. 진짜 쉬는 건 아니고 같이 노는 거죠. 재밌을진 모르겠어요. 뭐 하는 거지? 아니, 뷰티 유튜버예요? 아니요. 립 발라드예요. 이거 오천 방송 아니니까. 너무 눈치를 주지 않습니까? 지금 이거 오천 방송 아닌데 뭐. 하세요, 하세요. 배성재와 장녀이 노는데 그냥 봐볼까? 이런 느낌? 나는 안 놀고 혼자 놀아. 뭐 혼자 너무한 거 아닙니까? 같이 놀아야지. 뭐야 이거? 뭔지 알아요? 배성재 씨? 짜잔! 뭐야 완전 잘 만드셨다. 너무 날씬한 거 대박 아니야? 옛날 배성재 씨 얼굴. 이거 약간 외국 배성재처럼 생기지 않았어요? 외국 배성재? 약간 스누피에 나오는 그런 배성재 느낌. 아 스티커도 보내셨고 이거 차에다 붙이고 다니자. 선배 이거 차에다 붙이고 다니자. 뒤에다가. 자 여러분 차에 하나씩 붙이도록 할게요 이거. 감사합니다. 이건 무슨 의미지? 초보 운전처럼. 이거는 힙하고 칠한 방송을 나타내는 건가? 아니야. 내 말 믿지 마요. 감사합니다. 우리가 이거는 고정 출연하는 사람들을 차에다 뒤에다 의무적으로 붙이고 다니게 해야겠다. 낙인이다. 배튼 유니버스의 족쇄. 여러분 우리 이제 놀 건데요. 제가 살다 물론 저는 이런 놀이를 좋아해요. 전 집순이니까. 장폭스의 폭주TV 어때요? 유튜브 너무 잘 듣는다. 뭐 하고 싶은데? 제가 노는 거 찍고 집 밖으로 안 나가니까 약간 집 밖에 나가서 놀고 이런 거 찍을 건데. 집 밖으로 왜 안 나가? 너무 지금 아싸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닐까? 여기 진정한 아싸 분들이 계신데. 전 밖에 잘 안 나가요. 알죠? 아시잖아요. 뭘 알아요? 제가 어떻게 알아? 이러실 거예요? 뭐 이러실 거예요? 제 예원 씨를 쭉 봤더니 인싸다. 일단 100% 인싸다. 하지만 사회성이 떨어지는 인싸다. 아싸들 중에서도 사회성이 뛰어난 아싸들이 있어요. 내가 이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쓱 스며들어서 이렇게 딱 해주고 조용히 굳이 내가 필요 없겠다 싶으면 또 아싸로 있고 제가 또 그런 타입이죠. 아, 난사형 인싸. 여기는 그 팀플레이형 아싸. 자기 좋은 거네. 짠. 이거 만들 거예요. 절레절레 하신 분들. 이거 팬분이 보내주신 거예요. 모가지 잘라달라고 하신 분 있고요. 아 실제 배성재도 저렇게 입고 오자라고. 누굴 위해서? 이렇게 입고 오라고? 누굴 위해서 입고 오는 거죠 이거는? 진짜 맨날 입는 이 황소 그림 있잖아요 이거. 내년에는 저 황소 그림 안 입겠죠? 아 어렸다 배성재. 귀엽게 생겼어. 장례원이랑은 안 어울리는 콘텐츠인 것 같다. 왜요? 어울리지 않아요? 여성하니. 이거 어렸을 때 이런 놀이 해봤죠? 약간 어린이집 같아. 어린이집. 약간 그거 같아. 절 느낌. 선배님 왜 아직까지 한 개 다루고 있어요? 왜 이렇게 못 다루? 선배님 이거 너무 귀여워서 이거 별로 하기 싫어요. 너무 귀여워서. 근데 마음 정화되지 않아요? 너만 조용히 하면 좀 정화될 것 같은데 네가 너무 떠드는 거. 따라라. 역시 소티 입은 게 제일 편해 보이네요. 선배님. 응? 이걸 맞춰서 대사 좀 하면 안 돼요? 이거에 맞춰서? 네. 어떻게? 아 성재 집에 왔어. 약간 이렇게 놀잖아요. 이런 것처럼. 나보고 이거 하라고? 귀여운 성재. 성재는 똑딱해. 이런 거 해달라고 하는데 왜 안 해줘요? 제가 그런 흑역사를 만들 순 없어요. 뚠뚠이. 뚠뚠이가 제발 이 옷을 내년에는 벗기를 바라면서. 아 상의탈이야 이상하다. 이 신발도 벗어 던지기를 바라면서. 야 이거 이상한데? 왜 이상하게 생각하는 선배님이 이상한 거다. 이 옷을 이 옷 아직도 집에 있어요? 그럼 이 옷이 얼마나 좋은데. 이 옷은 너무 많이 봤어. 가로 채널에 입고 나가서 끝이고 이제는 잘 안 입으려 그래요. 이제 입지 마요. 이거 너무 많이 입었어. 조만간 NBA 가게 한 번 더 가야지. NBA 가면은 반기는 얼굴 아니야? 우리 뚠뚠님 사이즈가 없어요. 저랑 스타일리스트가 똑같은데 저희 스타일리스트가 진짜 힘들어해요. 왜 힘들어하죠? 옷 사이즈가 없어서요. 거의 협찬처에서 옷을 가져오는데 이 정도의 몸은 옷을 사야 돼. 요즘 우리나라 배구가 좀 작은 배구가 됐어. 옛날보다. 말이 기대요 선배님. 끝! 저분 나랑 음악 취향이 맞네. 임시가 잘 봤네. 임신길 많이 받았구나. 나랑 잘 봤는데? 우리 선배님 제가 템플스테이 추천해줬어요. 근데 저한테 왜 템플스테이 가라는 거야? 어차피 뭐
집에 있나 템플에 있나 거기서 거기니까 그냥 가라고. 집 좋아요? 템플. 템플도 진짜 좋아요. 절밥 바닥난다는 뭐죠? 다이어트 봤나요? 안 봤어요. 뭐 봤어요 최근에? 스카이캐슬? 또? 말모이? 말모이. 말모이 예쁜 분이랑 보셨다고? 대단하다. 아 어이없어. 어이가 왜 이렇게 화면 밖으로 나가는 거죠? 아 비밀로 할게요. 비밀로. 음식아. 음식에 포텐 터졌구나. 그리고 작년 아나운서 자리는 항상 깨끗합니다. 그리고 정리정돈을 굉장히 빨리빨리 하는 편이고 근데 책상 밑은 아니에요. 책상 밑에는 모든 걸 책상 밑에 신발장 신발을 이렇게 쏟아만 그치만 결혼하면 잘할 타입. 그거 어떻게 알아? 어떻게 하냐고? 책상 밑을 왜 보냐고? 아 그러네. 내가 무슨 개도 아니고 장례원 책상 밑에 들어가가지고 장례원 자리가 워낙 끝에 있어서 지나만 가도 이게 어지러운 신발들이 다 보여요. 스캔을 빨리 하시나 봐요. 응? 스캔은 0.1초 아닙니까 원래? 오 뚠뚠 엄청 어이가 없네. 또다시 장폭주로 가고 있어요. 아니 아니. 여기서 뚠뚠이 왜 나온 거야? 맥락에 맞다고 생각하고 말모이 얘기해. 말모이는 넣어주세요. 왜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함께한 MC 세월이 있는데 한 번에 맞겠죠? 그렇게까지 안 맞아도 돼. 왜 맞추고 싶은데요? 정말 진짜. 예원이 인방은 한 15분만 하자. 이렇게 많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15분만 하죠? 갸비야. 갸비야 뭔지 알아요? 뭐야? 바이바이. 제가 밀고 있는 거예요. 갸비야! 나 너 혼자만 민다고? 네. 도와주세요. 유행이 될 것 같진 않아요. 도와주세요. 갸비야! 이 정도면. 국장님! 월요일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있네. 뻐도 되나요? 갸비야!